안녕하세요. 한동화의 그림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그림은 바로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입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많이들 보셨겠고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산드로 보티첼리는 1485년에 비너스 탄생을 그립니다. 이 그림의 모델은 당시 실제로 생존했던 시모네타 베스푸치라고 합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을 잠시 살펴보면 바다에서 탄생한 비너스가 조개를 타고 무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왼편에서는 바람을 불어주는 남자가 바로 서풍 제피로스고요. 제피로스 곁에서는 미풍 아우라가 제피로스를 꼭 껴안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게제르 여신이 비너스를 맞이하고 있네요. 게제르 여신이 풍성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비너스와 같은 아름다움을 함부로 내보일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이 그림은 지금 비너스 얼굴과 상체를 확대한 건데요.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 시모네타의 얼굴은 창백하고 양쪽 뺨에 홍조를 띠고 있습니다. 열이 나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왼쪽 폐는 약간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델이 되었던 시모네타가 바로 폐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모네타는 1476년 급성 폐결핵으로 23세의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결핵에 걸린 시모네타의 모습은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미화신이었습니다. 얼굴은 파리하고 창백하면서 무기력한 모습, 그리고 순수하고 청초한 아름다움은 당대의 보편적인 미인을 대변했습니다. 시모네타는 당대의 클레오파트라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핵에 걸린 상태에서 보여주는 안타까운 아름다움입니다. 보티첼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화가들도 이와 같은 여인상을 미인으로 선호했다고 하니 당시에 결핵 환자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를 쉽게 볼 수 없지만 과거 결핵에 걸린 여인의 모습을 한 드라마들이 많았죠. 흔하게 보여지는 주인공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녀리고 애처로운 모습의 여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는데 결국 결핵으로 인해서 죽어간다는 슬픈 결말이 납니다. 어쨌든 이제 보티첼리는 결핵에 걸린 시모네타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모델로 해서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비너스 탄생 이외에도 팔라스와 켄타우로스의 여인의 얼굴도 청순 가련한 모습입니다. 왼편에 활을 든 반인 반마 형상의 켄타우로스가 서 있고 오른편에 무기를 든 아테나 여신이 서 있습니다. 아테나는 팔라스 아테나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아테나도 모델을 시모네타로 해서 그렸다는 것이죠. 다음 그림은 마르스와 비너스입니다. 전쟁의 신 마르스가 비너스와 사랑을 나누고 난 뒤에 잠에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그의 무기를 가지고 어린 사티로스들이 장난을 치고 있네요. 전쟁의 신이라고 하더라도 사랑 앞에서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림 속의 여성은 역시 가녀리고 무력해 보이지만 사랑스러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결핵 때문인데요. 최근에 다시 폐결핵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결핵은 대표적인 후진국병인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결핵은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되어도 초기 치료가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감기처럼 증상이 나타나는데 2주 이상 기침을 하면서 가래 피가 보이고 특히 야간에 미열이 오르고 가슴 부위의 통증, 체중 감소, 피로와 함께 식욕 부진 등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다면 결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일 텐데요.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핵 예방접종인 BCG 접종과 함께 평소 면역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핵 환자였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표상이 되었다는 비너스. 모델이 되었던 시모네타의 일장 충문과 같은 고통스러운 아름다움을 안타까워하면서 한동화의 그림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